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결혼 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해보시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하라고 배우자감을 찾았을 때 또는 연애하던 연인을 배필감으로 생각하게 된 때,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첫 손가락 꼽았던 조건들이 있었겠죠? 아, 지금 생각해보세요. 배경, 경제력, 뭐 장래성, 외모, 성격, 뭐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지금 행복하시나요? 뭐 행복이란 것도 주관적이니까 딱히 이게 행복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겠지만, 중년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얘기할 땐 그래도 오손도손 대화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부부로 사는 게 제일 부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행복하게 사는 듯이 보여서 모두에게 부러움을 사지만, 실제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집 밖에서만 인꼬부부처럼 행동하는 쇼윈도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쇼윈도 부부, 뭐 연예인과 정치인, 기업인,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빈번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가정 내 이혼이란 말로 이 현상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하여튼 신조어 만드는 데는 뭐 있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가수 이승철하고 강문영이 어느 날 아침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자랑하더라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배우자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북돋아줬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또 하나의 케이스는 갯바위를 부른 듀엣 한마음 아시죠? 둘이 부부였잖아요. 언제나 노래를 부를 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행복한 듯이 노래를 불렀죠. 나는 갯바위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러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 둘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친구하고 이 듀엣 한마음처럼 갯바위를 부르면서 웃곤 했죠. 지금 생각하면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특히 한마음같이 부부 사이도 안 좋은데 여기저기 함께 다니면서 같이 매일 행복한 듯이 마이크를 붙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로만 듣던 쇼윈도 부부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그 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랍니다. 이 주위 부부들에게도 만연한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진짜 부부입니까? 쇼윈도 부부입니까? 사람들이 이들만 보면 부럽다고 하는 40대 중후반 부부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패스를 한 남편은 한 40대 후반인데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남자라고 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40 중반을 넘긴 그 나이에도 여전히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미인입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두 아이는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제 공부도 잘합니다. 남편 회사 행사는 물론이고 아내의 동창 모임까지, 부부 동반 모임에는 빠짐없이 둘이 함께 참석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요. 남편 잘나가지, 아내는 여전히 예쁘지, 애들은 둘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지, 부러워하죠. 하지만 이 부부는 벌써 2년 반 넘게 각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넘게 몸을 섞지 않은 거예요. 남들의 부러움은 그냥 그저 속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모두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으며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 인꼬부부의 모습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한 번이라도 아내를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꿈에도 이런 냉정하고 차가운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아내는 부부 동반 모임에만 가면 진짜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호응도 잘하고요. 남편이 집에서 보는 아내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 아 우리 그이는요 하며 이게 흉인지 자랑인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내를 보면 남편은 그 가식적인 행동에 가끔은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각방 생활을 하기 한참 전부터 부부관계는 이미 삐그덕거렸습니다. 이들 부부의 갈등은 아주 오랫도록 해묵은 거죠. 아내는 언젠가부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이뤘습니다. 결혼 이후에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나라며 다짐하고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헌신한 세월을 보냈죠. 덕분에 남편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고요. 그런데 왠지 중년이 된 이후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씁쓸했습니다. 남편과 자기가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결혼 이후에 나이만 먹었다는 게 달라진 전부지만 남편은 여전히 몰입하는 게 있었고 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은 늘 뒷전이었죠. 아니, 대화는 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부부 사이 공통의 대화 주제는 점점 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남은 게 뭔가? 난 그냥 아줌마가 됐고 평생 남편 인생에 들러리만 섰다라는 아내의 회의가 이뤘고 어떤 때는 그런 인생이 억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호스티스 나오는 룸사롱에 다닌다는 걸 안 뒤로는 울컥울컥 화가 치밀기도 하고 이러다간 젊은년 때문에 버림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내의 불만이고 아내의 불안감입니다. 자, 이제 남편 쪽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정말 남편은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냉혈한 같은 남편일까요? 부부 문제를 보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서로 틀리거든요. 보는 시각과 기억들이. 제각각이에요. 남편도 아내의 헌신과 정성 그리고 아내가 중년에 들어서면서 느끼고 있을 법한 그 걱정과 우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리고 그 남편의 표현이 아내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는 있지만 아내에게 잘하고 싶다,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아직 가득합니다. 다만 뭘 해도 지금 아내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답답하고 자기도 걱정인 거죠. 아내는 남편과 그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늘 자신의 불만을 가정법식으로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니 내가 당신과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당신 뒷바라지만 하고 살지 않고 계속 내 일을 했더라면 말이야 나도 응?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가정법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남편은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남편이 같이 가정법을 써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내분들 남편 못 알아들어요. 머리 깨지거든요. 쥐나요 쥐나. 매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으면 울상만 하고 있는 탓에 연애 시절 예쁘고 밝았던 아내 얼굴은 이제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그렇게만 있지 말고 여보 돈 걱정하지 말고 그 나가서 그 취미생활도 하고 응?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 동창들 있잖아 그 친구들. 재미난 친구들 말이야. 남편 딴엔 아내를 위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 한다든지 자신을 우울증 환자 취급하며 책임만 떠넘긴다고 욕만 처먹었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자신에게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서 답답해 죽습니다. 아니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안이 더럽다 그러면 청소를 했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도 했고
또 술자리에서도 좀 술도 적게 먹으려고 빼기도 했고 말이죠. 또 술자리에서 빼는 남자도 남자들끼리 싫어하잖아요. 그거 다 참아가면서 빼고 안 먹고 이러면서 집으로 왔거든. 그런데도 아내는 시킨 것만 한다고 또 타박놓기 일쑤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끝이 없어 보여요. 이게 남편의 고민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싸우는 일도 많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에서 왔어? 아니, 다른 별에서 왔다고요. 화성과 금성에서. 다 그러니 당연히 쓰는 말이 틀리죠. 그렇게 말이 틀린데 좀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 둘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아들 수 없고 말이 안 통하죠. 예를 들어서 네가 외국인 하나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대요. 당연히 우리가 못 알아듣죠.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 사람이 길을 묻는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건지 차분히 듣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몸짓도 있고 얼굴도 있고 있잖아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러면 알수 있거든. 대충 알아듣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근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이 듣던지 말던지 그냥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냥 샬라샬라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그냥 우라통은 터지고. 그래서 또 싸우고. 그래서 이들 부부가 찾아낸 해결책은 뭔가 하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남편이나 둘다다 이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아니, 만약 이혼했다가는, 야, 쟤네 부부 내가 결국 저렇게 될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아유, 이거 까땜이거든. 또 괜히 불행한 모습 남들에게 들키면, 그동안 세워놓은 자존심이 또 이를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약속을 했죠. 일종의 휴전협정인 거예요. 그 휴전협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불만이 있을 땐 카톡으로 얘기한다. 뭐 마주보고 얘기해봐야 말도 안 통하고 또 싸우니까. 둘째, 부부동반 모임에는 함께 참석한다. 셋째, 부부동반 모임 참석 시 부부 갈등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그러니까 회사 모임에 나가면 아내는 남편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우리 남편 좋은 남편이네, 뭐 훌륭한 사람이네 하고 쭉쭉 높여주고 아내 동창 모임에 가면 아내에 대해서 계속 쪽쪽 빨아주는 거죠. 네 번째, 친구든 회사 동료든 형제 자매 뭐 누구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서로의 험담을 절대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허락 없이 상대방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이 휴전 협정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전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분위기가 좋아져서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못본듯눈 감거나 이 회피해서 묵혀둔다면 이게 나중에 골마 터져서 더 일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고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기대했던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이 가정은 번듯하게 유지되는 듯 싶습니다. 서로가 요구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한 겉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고 부부로 보이는 거죠. 남들 시선을 위해 잘 포장된 부부로 살기 위한 그 계약 조건만 존재하는 가짜 부부. 이 부부 두 사람 둘도 둘이지만 이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삭막하고 적막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그 상처받은 영혼으로 나중에 어떤 괴물로 성장하게 될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오늘 부부 동반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그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은 연극이 아닌 거죠? 쇼윈도 부부에 대한 얘기를 다루다 보니 제 생각은 뭐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쇼윈도 부부라는 것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성공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강박이 아닌가 싶어요. 남보다 성적이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또 남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보다 더 예쁘고, 또 아니면 더 뛰어난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 못하고 이혼한다고 해보세요. 첫째로, 살아오면서 실패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못하고 그걸 견뎌내질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실패에 대한 다른이들의 비웃음, 꼬소해하는 그 뒷담화를 상상하면 절대 그걸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윈도 부부를 해서라도 자신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아주 불쌍한 농부들이에요. 그냥 평생을 다른 사람이 쓴 각본에 맞춰서 그냥 연극하면서 사는 거죠. 또 연극, 각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대목에서 김한선의 노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이 노래를 듣고 싶네요. 뭐 노래 나온 지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네요. 아주 명곡이에요. 하여간 지금도 쇼윈도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연극 그만하시고 행복한 길을 찾으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